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오늘 저희가 세계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VOS 서울의 소리, 그 다음에 유용한 생활정치. 유용한 생활정치가 오픈이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장 PD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랑디엔 이별님, 보라님, 네, 소프티님, 안녕하십니까? 하하호우님, 승승장구님, 네, 미니님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대장동은 검찰기 있다. 주국하님, 구금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인내천님 안녕하십니까? 구름바다님, 네. 네. 정거북이님, 네, 승승장구님, 갑순이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월 15일입니다. 대중민주주의에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순서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내일은 뭐 또 우리 한국 현대 정치 역사라 그래야 되나요? 역사에 들어갈 수 들어가겠죠.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실무 방문합니다. 국빈 방문도 아닙니다. 실무 방문하는데요. 저녁을 1차, 2차 한다 그러죠. 2차는 오므라이스라 그럽니다. 네. 1차는 어디서 뭐 저녁도 2차, 술은 2차 한다는 거 제가 들어봤는데 저녁까지 2차.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2차를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오므라이스 그거는 그걸 먹고 싶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그랬겠죠, 당연히. 그것도 오므라이스 음식점이 1895년 음미사변이 일어났던 그 해에 오픈한, 개장한 식당에서 먹는다 그래요. 네. 하여튼 많이 들고 오십시오. 오므라이스 한 다섯 그릇 들고 오시도 그러세요. 아, 자주 갈 거니까 또. 예. 나중에 그 우리 기억하는데 친일파들이 나중에 구한 말에 대한제국 세워지면서 쫓겨나면서 일본으로 튑니다. 예. 일본을 망명하고서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일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참 휴양지작, 고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가서 오므라이스도 많이 드시고 잘 사귀고 오십시오, 일본 사람들. 네, 딴 얘기를 좀 샜습니다. 자, 오늘 코멘트 뉴스 여러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병삼 기자의 뉴스 맛점 볼래, 그리고 김종옥 박사의 무삭제, 그리고 국회 외교통이 지금 간사죠. 이재정 의원이 연결됩니다. 이재정 의원이 지금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실무 일본 방문을 두고서 국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김종옥 박사는, 무삭제 박사는 한국이, 저희들이 이제 잡았습니다만은, 제목으로 잡았습니다만, 완전 극우파 정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팔아먹는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극우파 정권이 왜 되는 것인지, 5.18 문제, 하여튼 이제 마음대로 떠듭니다, 그냥. 네. 정광훈 목사 다 등장합니다, 그냥. 활개치죠. 거기다 친일파들 일장기까지 휘두르면서 3.1절 날 그것도 일장기를 달았던, 내놓고 친일하는, 내놓고 일본 종속하는, 내놓고 일본을 사모하는, 이렇게 극우적 행태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무삭제 박사께서 한번 분석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상을 드립니다. 상을 드립니다는 어김없이 여러분들 투표로 오늘 진행되는데요. 네 사람의 후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후보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인데요. 김재원, 네, 썩은 불량 감자상, 또 국정원과 경찰청, 쌍팔년도 회계상, 김영한 충북도지사, 예, 나쁜 벤또상입니다. 불은 무서운 나쁜 벤또상이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나라 갖다 바치고 식도락 여행상, 네, 이 오므라이스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코멘트 뉴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께 항의한 건가요? 아니면 윤석열의 대국민 사기극입니까?
주 52시간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69시간으로 밀어붙여서 강행하는 겁니까? 네? 어제 오전 10시 30분 윤석열은 이 주 69시간제도 워낙 그 반발이 심하니까요. 이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MZ세대 의견을 청취해서 국민소통 보완을 검토하라고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뭐 대서특필하고 난리가 났었죠. 아, 대통령께서 이 우리 젊은 청년들을 생각해갖고 노동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 근로시간 유연화 일명의 완전히 사망선거법이라고 할 수 있죠. 노동사망선거법. 69시간. 심하면은 연차까지 다 써먹으면 80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소통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후 2시에 말이죠. 한덕수 총리, 아니야. 당초 프레임엔 하나도 변함이 없어. 대통령 지시를 번복해버렸어요. 노동개혁이 청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또 이렇게 기자들 만나왔고요. 2시에도. 대통령의 지시는 그냥 보완하라는 것이지 원래 그대로 갑니다. 라고 했어요. 이 무슨 해프닝입니까? 한덕수 대통령도 아마 세종 내려가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대통령하고 상당히 장시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금도 통화했다. 대통령. 사전에도 통화했다. 전혀 그런 거 없다. 대통령 메시지는 의견을 수렴하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참. 대통령께서 지시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명하는 초월적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인데 총리가 그거를 아니라 그럽니다. 네, 통화했다. 지난 6일이죠. 경제부총리와 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사실인 겁니다. 이건 대통령한테 보고 안 됐을 리가 없죠. 보고도 안 됐다. 그러면 완전 헛바지 대통령인 거고요.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고 장관들이. 윤석열 보고 지시로 실행한 것이죠. 이건 입법 예고된 사항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요. 윤석열의 신념은 뭡니까? 노동개혁이에요. 노동개악이죠. 노동화는 우리나라 인구의 2700만의 인구를 완전히 적으로 삼는 거니까 아니면 노예로 보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윤석열의 노동개혁인데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을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 윤석열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한일 관계도 대선 공약이라고 그랬죠. 신념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떡하든지. 대선 공약이라도 잘못된 건 하지 말아야죠. 국민들이 반대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주 69시간. 그래놓고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래요. 기업체에 안 다녀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체는 매출액이 있는 것이고요. 평상시로 돌아가는 루틴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무진장 바쁘겠죠. 그러나 그 자체 또 일상이 있어요. 무슨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문 열고 싶으면 열고, 문 닫고 싶으면 닫고. 그게 기업이 아니죠. 항상 제품을 생산해야 되고 매출을 이렇게 해야 그 기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할 때는 바짝 일하고 쉴 때는 쉬라고요. 그런 기업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프리랜서면 뭐 프리랜서도 요즘 그렇게 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나 하여튼 윤석열의 신념입니다. 한일 관계와 주 120시간은 그래서 한 거겠죠. 그러나 최근에 뭐 MZ세대하고 MZ세대 노조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죠. 특히 젊은 30, 40대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죽으란 얘기냐 도대체. 기업 환경이 바뀌는 거죠. 완전히 근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주 69시간을 하든 말든 간에 굉장히 갑을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거예요. 기업이 명령하고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옥죄어 오는 거죠. 우리 노동자들과 근로자와 직장인들에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또 요즘에 일본 간다 그러는데 강제동원 배상 문제 거의 60% 이상이 다 반대하고 있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좀 누가 참모가 살짝 나가서 얘기하세요.
여론 좀 돌리게. 그 다음에 총리가 번복할 겁니다. 그리고 정경련에서 아마 오전에 그런 발표 났을 때 정경련 측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정경련 관계자들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련에서 추천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난리를 쳤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노동자들을 옥지어서, 쥐어 짜서 우리가 이윤, 만들어내고 착취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준다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또 뒤로 물러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그냥 신용만 내고, 그 다음에 총리가 총대 메고 이걸 하는 거로 다시 또 각본이 짜진 게 아니야. 사전에 각본이 짜진 건지, 나중에 각본이 짜진 것인지, 나중에는 밝혀지겠죠. 하여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삶과 생활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동시간 문제. 이 노동시간 문제, 지금 해외 언론에도 났다 그래요. OECD 국가에서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더 늘린다고 합니다. 노동시간이 고무줄입니까? 줄였다 늘렸다 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노동부 장관 한번 그렇게 한번 일해 보십시오. 주 69시간 한번 일해 보세요. 네. 권하고 싶습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